이번 영상에서는 처진 입꼬리를 올려주는 입꼬리 올림술에 대한 자료입니다. 입꼬리가 올라간 모습이 아무래도 처진 모습보다는 아름답고 밝아 보입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술적인 방법이 최고입니다. 보톡스나 필러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입 주변이 불편하다고 하는 분이 꽤 많습니다. 입꼬리 올림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곳의 기본적인 해부학을 알아야 합니다. 입꼬리 주변에서 중요한 해부학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꼬리, 마우스 코너, 그리고 모디올루스, 입꼬리를 올려주는 자이고메티쿠스 메이저와 리베이토 앵귤리 오리스, 그리고 입꼬리를 아래로 내려주는 디프레스 앵귤리 오리스와 플라티스마, 그리고 입 주위를 싸고 있는 오비큘라리스 오리스, 그리고 입꼬리를 올려줄 때 다치기 쉬운 혈관인 수피리어 라비알 아트리입니다. 입꼬리가 처진 분입니다. 이분에서 입꼬리 주위의 해부학을 보면 먼저 입꼬리를 마우스 코너 혹은 오랄 커미셔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곳이 모디올루스입니다. 얼굴 근육들이 입꼬리가 아닌 이곳에 와서 붙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미소 짓게 만드는 근육인 자이고메티쿠스 메이저이고 입꼬리를 올려주는 리베이터 앵귤리 오리스 LAO입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근육인 디프레스 앵귤리 오리스 DAO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입꼬리 주위에는 근육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곳이 모디올루스이고 입 주위 근육인 오비큘라리스 오리스입니다. 입꼬리를 아래로 내리는 근육인 디프레스 앵귤리 오리스 DAO이고 입꼬리를 올려주는 리베이터 앵귤리 오리스와 자이고메티쿠스 메이저입니다. 이것은 페셜 아터리 안면 동맥입니다. 입꼬리 바로 위쪽에서 윗입술로 가는 수피리어 라비알 아터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곳이 입꼬리입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려면 모디올루스와 입꼬리 사이에 붙어있는 근섬유 조직을 머스큘러 파이버러스 티슈죠? 이 조직을 잘라서 입꼬리의 움직임이 자유롭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입꼬리를 올려주는 근육에 이동해서 봉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려면 특수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A1 성형외과에서 개발한 이 방법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입꼬리를 제대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며 스마일 리프트라 부릅니다. 수술 전 처진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술 전의 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젊은 여성분이고 처진 입꼬리가 수술 후에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죠. 이런 분은 입꼬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입꼬리가 처져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성분입니다. 수술 후에는 이렇게 입꼬리가 길어지고 올라갔습니다. 웃는 모습을 비교해 보시면은 웃을 때 입꼬리가 더 확연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 수술도 다른 수술처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흉터입니다. 그러나 흉터는 흔하지 않지만 흉터가 생겼을 때는 레이저로 치료하면 상당히 많이 없어지거나 잘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할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입꼬리 주변은 깨끗한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약간의 잘 보이지 않는 흉터는 문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처진 입꼬리를 올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입꼬리 주변의 해부학과 그리고 수술 전후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입꼬리 주위의